수영장에서 선생님의 얘기가 잘 들리지 않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 귀에 물이 들어가서 그런가? 대수롭지 않게 며칠을 보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듣는데 이상한 불협화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어폰이 망가졌나? 그때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낀 이후에야 이비인후과에 갔다.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다. 양쪽 귀를 다 열고 들을 땐 몰랐는데 한쪽씩 청력 검사를 해보니 결과를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왼쪽 귀에 문제가 생겼구나. 선생님은 돌발성 난청이라고 했다. 왼쪽 귀 청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일단은 스테로이드를 처방해 줄 테니 약을 먹으면서 경과를 보자고 했다. 돌발성 난청을 겪은 사람의 3분의 1은 정상 청력을 되찾지만 3분의 1은 부분적으로만 회복하고 3분의 1은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처음 일주일간은 약을 먹어도 그닥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다. 이럴 때 별일 아닐 거야, 회복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나는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편이다. 그래서 나는 왼쪽 귀의 청력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나의 결정된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다. 난시를 갖고도 잘 살아왔으니까 난청을 갖고도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남은 한쪽 귀 관리라도 잘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 가운데 역시 가장 힘들었던 건 음악을 듣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였다. 저음 영역은 괜찮았는데 고음 영역을 들으면 소리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들렸다. 그렇게 갈라진 소리는 불협화음이 되어서 음악을 다 망쳐버렸다. 내 귀가 제대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테스트처럼 릴리슈슈의 모든 것 OST 중에 한 곡을 들었다. 얄궂게도 그 곡의 제목은 회복하는 상처.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는 매일 이 노래를 들었다. 회복되지 않는 상처랑 함께 살아갈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그냥 내 버릇 같은 거였다. 전속력으로 최악의 미래를 상상하는 버릇.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상처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다. 아픈 귀를 달고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소리로만 이루어진 것 같았다. 눈앞의 모든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소리를 잘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게 됐고 내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로 나누게 됐다. 딱히 그러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다. 상처가 있다는 건 그런 거다. 별거 아닌 거에도 괜히 흠칫하게 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나의 상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 그래서 더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 작은 마찰에도 더 쉽게 아픔을 느끼게 되고 이쯤 되면 문제는 사실 난청이 아니다. 상처 하나로 끝날 수 있는 일이 두 번째, 세 번째 상처로 이어지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수많은 상처 사이를 천천히 산책했다. 그곳은 무성하게 자란 상처가 햇빛을 가려서 시간도 날씨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무척 어두웠다. 지금은 2023년 10월 21일. 릴리슈슈가 부르는 회복하는 상처를 문제없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 왼쪽 귀는 회복됐다. 상처의 숲을 나와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가을이다. 가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정끝별 시인의 가을 편지를 꺼내 읽는다. 이 시의 마지막 두 문장을 빌어 이 글을 마친다. 벌써 가을이 깊어. 안녕, 인생을 즐겨.